자, 보자, 마니. 자, I took him.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내 방으로 데리고 왔고, 두 번째, 시켰어요. 좋은 침대가 그를 위해서 만들어지도록. 좋은 침대가 뭐라고? 그에게 만들어지도록 시켰고, 그리고 dressed. 자, he wound 그의 상처를 돌봤고, 그리고 tended 네 번째는 그를 내 스스로 돌봤어요. until은 까지. 그러면 봐봐. 나는 그를 어디로 데려갔니? 내 방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시키다. 시키다야, 아, 좋은 침대가 만들어지게 시켰네. 그를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뭔데? 상처를 뭔데? 자, 이 dress는 치료해주고, 상처를 붕대를 대주고 치료해줬다. 이 말이야. 그리고 tended him. 그리고 tended him. 그를 돌봐줬네. 네 번째제, 내 스스로 돌봐줬어. 뭐할 때까지. 뭐할 때까지 돌봐줬니? He got fairly. 그가 꽤 on his feet. 그의 발로 설수 있을 때까지. 그의 발로 설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꽤 건강해질 때까지 돌봐주었다. 그래서 동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마지막만 end 표시를 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독해 42번. The fact that, 그 사실. I had a poor praise running at once. 네 개의 연극이 동시에 상영되도록 시켰다라는 사실. 네 개의 연극이 동시에 상영되도록 시켰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brought me, 나에게 운반했어요. 그러면 야, 연극을 하나만 잘해도 힘든데 네 개를 동시에 상영하면 질이 떨어지겠지. 네 개를 동시에 상영하게 시켰다는 사실은 나에게 Great Notoriety는 아주 커다란 악명을 운반했어요. 자, 그래서 네 개를 봐봐. 내가 시켜서 네 개가 동시 운영되게 그 사실은 나의 운반했네. 나에게 뭔데 악명을 운반했어요. 악명에 나에게 악명을 운반했다. 자, 그리고 에이? 그리고 봐보자. 자, 그리고 뭐야? 버나드 패트리지는 주로 카튼 만화를 그렸어요. 주로 카튼 만화를 그렸네. 만화에 만화를 그려서 어떤 만화냐? 퍼 펀치 펀치사를 위해서 만화를 그려줬어. 그런데 유누이치 이 만화 속에서 이 말이야. 유누이치 이 만화 속에서 에? 이 만화 속에서고 이 유누이치는 형용사절로서 밑에 쭉 펼쳐져 있다. 그죠? 자, 이 만화 속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워즈손 자 보여요. 워즈손 보인다. 뭐 하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어. 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어. 어디에서? In front of the board는 이 광고 간판 앞에서. In front of 에? 자, in front of board는 광고 간판 앞에서. 어떤 광고 간판이야? 광고 간판이 어떤 간판인데? 자, advertised my praise는 내 연극을 광고하고 있는, 내 연극을 광고하고 있는 간판 앞에서, 에? 자, 뭐야, 손가락을 물어뜯으면서 셰익스피어가 보이는 그런 만화를 그렸다.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네 개를 한 번에 내가 상영을 하니, 셰익스피어도 불만이다, 이 말이야. 내 작품이 얼마나 심오한데 네가 한 번에 네 개를 상영해.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하나도 잘 표현하기 힘든데,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봐보자. The fact that 그 사실 내가 네 개의 연극을 한 번에 상영하게 시켰다는 사실은 brought me 나에게 커다란 악명을 운반했고 자 버나드 패트리지는 그렸어요 카툰 만화를 퍼펀치사를 할수 있어 유니치 여기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워즈손 보여요 biting his fingers는 그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거 보여요 in front of a board는 뭔데 자 간판 앞에서 어떤 간판 that advertised my praise는 내 연극을 광고하고 있는 간판 앞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43번 자 기계 뒤에 기계는 나타나요 빠른 연속으로 이 석세스가 연속이야 성공이 아니야 빠른 연속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기계 뒤에 기계 연달아 기계가 이런 말이야 나타나요 어떻게 빠른 연속으로 어? 그 다음이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부대 상황으로서 뭐뭐 하면서. 그런데 이 분사 구문을 가만히 훑어보면 의미상조가 앞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조야. 각각이. 의미상조야. displace는 교체하면서. 교체하다 이 말이야. 자, 선배를 교체한대. 각각이. 각각이 선배를 교체한다. 자, 선배를 교체해요. 선배를, 각각이 선배를 교체하면서. 그리고 잠시 동안 일하면서. 그리고 나서 길을 터줘. 그러니까 이것이 A면, 이것이 B고, 이것이 뭐가 된다? C. 그래서 각각이
선배, 프레디세서는 선배를 교체하고 잠시 동안 일하고 그리고 나서 길을 터주네. 여전히 더 나은 장치, 여전히 뭐라고? 더 나은 장치, 더 나은 장치에 길을 터준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봐봐. INGPP는 부사구인데 이것이 부사구일 때 우리는 분사구문이라 불러. 분사구문일 때 해석이 어떻게 돼? 때, 전에, 후에, 중에, 때문에라면 불구하고 하면서 한제 그리고 문마다 다 애와서 적었지, 맞니? 자, 그러면 때, 전에, 후에, 중에를 뭐라 불러? 시간. 때문에를 뭐라 불러? 원인, 이유. 라면을 뭐라 불러? 조건. 불구하고를 뭐라 불러? 양보. 하면서 한제 그리고 문마다를 뭐라 불러? 부대 상황이라 불러.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이해가 됐니? 아, 부대 상황이라 부른다. 그러면 후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다. 자, 기계 뒤에 기계가 나타나요. 빠른 연속으로. 이거 부대 상황이야. 각각의 기계가 무마하면서. 자, 각각의 기계가 선배를 교체하고 잠시 동안 일하고 길을 터주면서 더 나은 기계에게, 더 나은 장치에게. 이해 되죠? 더 나은 뭐라고? 장치에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adays, 요즘에 Living in a crowd, overcrowded country는 자, 많이 붐비는 나라에서 요즘 자, 사는 거 이런 말이야. 어떤 많이 붐비는 나라야? 자, 교통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끊임없이 증가의 일로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이야? 운전이 통제되어져. 뭐 많은 규칙과 규정이 있어. 그럼 여기까지가 강조 부사야. 여기까지가 강조 부사인데. 예, 봐 봐. Nowadays는 부사고 그다음에 부사 부가 온 거야. 근데 이 부사구가 ing로 시작했으니까 분사구문이거든. 그러니까 때문에. 분사구문에서 때문에야. 분사구문에서 때문에야. 그런데 이 분사구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전명구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많이 붐비는 나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이 전명구가 왔는데 이 명사가 외어절 두 개의 수식을 받고 있어. 이렇게 외어절 몇 개의 수식을 받는다고? 두 개의 수식을 뭐라고? 받고 있다는 거지. 외어절 뭐야? 두 개의 어떤 뭔데? 수식을, 아, 여기 있네. 외어절 뭐라고? 두 개의 수식을 받고 있다, 그제?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보면, 이런 말이야. 그래서 보면, 어때? 교통이 끊임없이 증가일로 있어. 에이? 교통이 뭔데? 끊임없이, 뭐야? 끊임없이 증가일로 있고. 그리고 뭔데? 자, 운전이, 뭐야? 통제되어진다는 거죠. 모여서 많은 규칙과 규정, 많은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야. 이러한 붐비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절로 가면, 나는, 자, 느껴. No temptation은 어떤, 뭔데? 유혹도 전혀 느끼지 않는데, 전혀. 행용사 전문법이야. 차를 운전하고 싶은 욕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다시 해석하면 Nowadays 요즘 붐비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냐? 교통이 계속 증가하고 자, 운전이 통제돼 많은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나는 어떤 유혹도 느끼지 않아. 전혀 차를 운전하고 싶은 유혹.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PP로 시작한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봐보세요. 보통의 뭐라고? 노프에 묶인 채 분사 구문이야. 부대상황 뭐만 한 채. 그들은 주어야. 그들은 ascended 올랐어요. One after another는 차례차례 올랐어요. 자, at snail's pace는 달팽이 속력이야. 달팽이 속력은 느려 빨라. 느리제 달팽이 속력으로서. 자, 그들은 뭔데? Picked the their way는 그들의 길을 뽑아들었대. 그들의 길을 헤치고 가는 거야. 그들은 그들의 길을 헤치고 가는 거야. 에? 그들의 길을 헤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면 다시 분사구문의 의미상 조가 나오고 분사구문이 나와. 그리고 뭐마다야. 그러니까 요것은 분사구문의 의미상 조. 요건 분사구문인데 뜻이 그리고 뭐마다다 이 말이야. 그들은 그들의 길을 헤치고 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리고야. 그리고 의미상 조. 가장 커다란 이유는 that 이하였어. 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 자, that 이하였다 이 말이야. 가장 커다란 이유는 대디아였다 이 말이야. 그건 대절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적은 거야. 대디아였다. 어떤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자, 헐겁게 할 수도 있다. 돌을 돌멩이를 헐겁게 할 수도 있어. 어떤 돌멩인데? 대디아의 돌멩이. 대설 다시 밑에다 적어놨네. 어떤 돌멩이?
자, 크래시 다운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뭐야,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야. 크래시 다운. 자, 아래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 아래 누구? 사람에게로. 어떤 사람? 자, 뒤따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뭔데? 뒤따라오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야.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 크래시 다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돌멩이를 자, 뭐야, 위에 사람이 헐겁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위험이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돌멩이가 헐거워서 내려가면 자, 구수가 올라오다가 맞아가지고 눈이 뜯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 바인은 정었죠. 이 남자들은 클렁트는 들러붙다. 절벽에 들러붙어요. 뭐와 같이? Life the Flies는 뭐와? 파리와도 같이 여러 인간이 절벽에 철렁철렁 들러붙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해됐냐 안됐냐? 됐니? 자, 공동의 높이에 묶인 채 그들은 올랐어요. 차례차례로 달팽이의 속력으로 그들은 그들의 길을 자 선택을 했네. 그리고 가장 커다란 위험은 데디아였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헐겁게 할 수도 있다. 돌 어떤 돌? 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사람에게 뒤따르는 사람. 정우증 그 남자들은 클렁투 아주 매달려 있었어요. 절벽에 뭐가 더 같이? 파리와도 같이. 이해됐죠? 파리와도 같이. 뭐와도 같이? 파리와도 같이. 됐니? 자, 그 다음. 자, 40. 자, 요것도 분사구매요. Determine to overcome은 극복할 걸 결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체적 핸드캡을 극복할 걸 자, 뭐야, 결심한 후에. 자, 분사구문 부사구로서 후에 뜻이야. 자, 시간. 자, 결심한 후에. 바이런은 became 되었어요. 뭐가 되니? 아주 훌륭한 라이더, 기수, 말 타는 사람. 스위머, 수영선수, 박서, 박싱 선수가 되었어요. He does develop, 그는 따라서 개발했어요. 자기 자신을. Physically는 신체적으로. 에이, 그러나, 그는 결코 배우지 못했어요. 뭐 하는 것? govern은 지배하는 것. 자신의 감정. 특히 자기 자신의 격렬한, furious는 격렬한, 자, 성질. 성질을 자제하는 것. 자, 억제하는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한 번씩 성깔이 폭발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한 번씩 뭐가 폭발해? 성깔이 폭발했다. 그래서 보자. 자, 그의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바이런은 뭐가 되었니? 좋은 기술, 수영선수, 박싱선수가 됐지. 그리고 나서 그때 그는 개발한 거야. 자기 자신을 신체적으로. 자, 그러나 그는 결코 배우지 못해서 갑은 지배하는 거, 억제하는 거, 자기 자신의 감정, 특히 자기 자신의 격렬한 분노감. 이해됐지? 템포는 기질 성질이야. 자, 그래서 47번 봐보자. 원데이 어느 날 크라임 올랐다. 그레이트 게이블을 오르는 중에. 자, 분사 구문이야. 중에. 때 전에 후에 중에. 때문에 라면 불과가 하면서 한채 그리고 분마다 오르는 중에. 자, 보세요. 그는 보았어요. 한 소녀가 목적을 흔들고 있어. 익사이티들이 흥분하여 위험스럽게 보이는 레지가 가장자리야. 레지가 뭐라고? 가장자리. 암벽. 암벽. 위험스럽게 보이는 레지. 암벽 혹은 암벽 가장자리에서 흔들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자 그는 보았대. 그런데 구수는 구수가 보면 구수가 좋아서 흔든 걸로 착각하지. 자, thinking. 자,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구수가 아닌가 봐. She was in difficulties는 그녀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되지? 이건 민규인가 봐. 제정신이 들었어. 그래, 이제 서둘러 갔어. 그녀 쪽으로. 서둘러 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슬립은 미끄러진 거야. 자기 자신을 미끄러뜨려서. 그래서 어떻게 됐니? 렌치.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뭔데? 자, 그녀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뭔데? 그는 서두른 거야. 서두른 거. 어느 쪽으로? 그녀 쪽으로. 전면군.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중에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렇게 하는 중에 이나인지가 중의 뜻이 있어. 자, 요거 전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명사야. 그래서 전면구. 자, 이거 그렇게 하는 중에 자, 요 동사야. slipped himself. 자, 요건 제기되면서야. 자기 자신을 미끄러뜨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렌치트는 자, 삐었다 이런 말이야. 렌치 삐다. 그의 어떤 발목을 삐었다. 이해가 됐어? 어떻게 연결된지 이해가 됐어? 네. Our world, 우리의 세상은 is a world of profound change.
심오한 변화의 세상이야. 우리의 세상은 무슨 세상? 심오한 변화의 세상. 그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As we do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뜻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래서 ing 다음에 as 주어 두동사가 강조가 될 수 있어. as 주어 두동사가 강조가 되네. 그러면 사실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해. 사실은 뭐라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같이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말이야. 이와 같이 20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우리는 뭐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는 의식해요. 뭘 의식해? 이 진실을 의식한다는 거지. 심오한 변화의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지. 어디에서 인식을 하냐? 과학적 세상에서. 과학적 세상이 어떤 세상? 수소음과 미케니컬 인벤션은 기계적 발명과 앤드손 기타 등등의 과학적 세상에서.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이해가 됐니? 자, 다음 여기 봐봐. PP 다음에 as 주어 다음에는 이때는 비동사를 써. 그럼 이것도 해석은 사실은 이와 같이. 이것도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사실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강조하는 방법이 틀려. ing하고 pp하고. 이해됐죠? 네. ing일 때는 사실은 이와 같이 해석을 강조를 as 주어, as 주어 두동사. 자, pp일 때는 as 주어 비동사.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심오한 변화의 세상이야. 자, 이와 같이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의식의 이러한 변화의 세상을 이 진실을 과학적 세상에서 뭔데? 수소음과 기계적 발명과 기타 등등. 이해됐죠? 이해됐니? 네. 49번 봐봐. 독해 49번. 되어라 있다. Few things는 거의 없다 이 말이야. 거의 없다. Few things는 뭔데? 되어라는 있다는데 few가 붙으면 거의 없다. 거의 없어. 거의. 되라 뭐 더 중요한 건 없어. happiness, 행복에. 인생의 행복에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러니까 뭔데? 봐봐. 더 중요한 건 없어. 인생의, 인생의 행복에 더 중요한 건 없어. 무엇보다도. 이해가 돼서 안 돼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행복에 더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무엇보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무엇보다. 이해되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어.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것. 봐봐. 습관을 형성하는 것. 습관을 형성하는 것보다도 자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거의 없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자, 습관을 형성하는 거야. 어떤 습관이야? Taking a cheerful view of the circumstances는 환경을 즐겁게 쳐다보는 습관. 어떤 습관이라고? 자, 환경을 즐겁게 쳐다보는 습관이네. 이해가 됐니? 환경을 즐겁게. 자, 환경을 즐겁게 쳐다본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자, 뭐 하는 거 즐겁게 보는, 즐거운 모습을 보는 습관이지. 즐거운 모습. 어떤 모습? 환경을 즐겁게 보는 습관을 형성한다. 이 말이야. 습관. 어떤 환경인데? 이 속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어. 이 속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어. 이 속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데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의 즐거운 모습만 쳐다본다 이 말이야.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것보다도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 이해돼 안 돼? 이해가 되냐? 네. I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했어. My eyes. 내 눈은 very weak and weak. 내 눈은 강해 약해. 약해. 이해되죠? 내 눈은 약해. 그래서 대디할 때만 하는 게. 그러므로 내 눈은 약하고 그러므로 I had to wear. 나는 검은 glasses, 안경을 써야 해.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 검은 안경을 써야 해. 그러나 it my black glasses, 내 검은 안경과 더불어. 내 뭐라고? 검은 안경과 더불어. I was able to inspect. 나는 뭔데? 조사할 수 있었어. 검은 안경을 쓰고서 나는 전체 아파트를 조사할 수 있어서. 왜 그래? 사방대 쳐다봐도 눈동자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 검은 안경이니까. 이해되지? Without, 뭐 없이. 그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 없이. The movement를 움직임. 내 눈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없이. 그 사람이 뭔 움직임? 내 눈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없이.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봐보자. 자, 그러나 봐봐. 그러나 with black glasses는 검은 안경을 끼고 나는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뭐 할 수 있으니 조사할 수 있었어요. 전체 아파트를 뭐 없이 without 전명구야. 근데 명사가 동명사가 뭐야? 동명사인데 이것은 동명사의 의미상조야. 그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 없이 뭘 알아차려? 내 눈동자의 움직임을 그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 없이 이래자 전체 아파트를 나는 조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